이 갱년기를 위해서 챙기고 있는 호비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채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얘가 채울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함께 보실게요. 네, 지금 왼쪽은 보면 에스트로겐 분자 구조로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호흡에서 추출한 에이프레닐 나리젠이라는 성분의 구조인데, 지금 보면 여성 호르몬 구조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의 이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이 감소하는 여성 호르몬 대신에 여성 호르몬 붙는 그 수용체에 또 붙어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호흡을 40세에서 60세 여성 120병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호흡 추출물을, 한쪽은 이제 가짜 약, 위약을 12주간 섭취해서 지켜본 거죠. 그랬더니 호흡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인 경우에는 우울감이라든지 안면홍조 이런 증상들이 개선됐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한번 있는데요. 갱년기 여성에서 호흡 추출물을 6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갱년기 증상을 평가하는 코퍼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감소하고 또 안면홍조뿐만 아니라 우울감, 수면 장애 등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역시 요즘 좀 개선된 것 같아요. 당신이 좀 개선된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많이 먹지 않는데 계속 이 중부지방 배 쪽에 뱃살이 찌죠? 너무 쪄서 약간 영상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던데요? 그래서 누워만 있었는데 그게 누워만 있어서의 원인도 약간 있겠지만 사실은 중년의 뱃살은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저절로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게,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메인으로 나오지만 이게 지방 조직에서도 생성이 돼요. 그런데 아까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방탄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 호르몬이 폐경 때 뚝 떨어지니까 어디서 늘어나냐, 지방세포, 특히 복부 쪽에 지방이 커지면서 거기서 에스트로겐이 나오려고 하니까 체중은 똑같아도 옆구리가 늘어나고 옷이 안 맞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여성 호르몬이 난소를 대신해서 지방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젊을 때는 진짜 뭘 먹어도 살이 안 찐다. 맞아요. 지금 그분이 저랑 몸무게가 비슷해요. 나이가 들면 물만 먹어도 살 찐다고 거짓말하시죠. 물만 먹은 건 아니었어요. 아니죠. 근데 실제로 여성분들이 이 중부지방에 굉장히 밀접한 이런 친구가 되는 게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크죠. 그 계속 누워있는 와중에도 그 미모와 몸매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 호흡의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에 도움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부 비만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과체중인 200분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호흡 추출물 음료를, 다른 쪽은 호흡 추출물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를 이 12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흡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이 내장 지방의 면적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